요즘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 날씨와는 너무 반대인 꽁꽁 얼어붙은 여의도 겨울 왕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추경 얘기는 합의문에서 우선 그런 문구 자체를 전혀 넣지 말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저께 저녁 회의에서도 제가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 해서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다른 합의도 뭐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문회 정면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시든지. 오늘 합의를 깨기 위해서 오신 듯한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을도 이런 의리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논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심사도 아니고 논의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 결렬이 됐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모였지만 결국에는 결렬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좀 해결해보고자 오늘 오전 10시에 이 사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과연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국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 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 합의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상화는 되지 못했고요. 지금 또다시 계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엔 추경안 때문에 지금 결렬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영상의 마지막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 굉장히 뭔가 복받치고 좀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할 정도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저 모습이 그 사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제 만났지만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과 네.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아,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렇게 눈시울을 붉힌 겁니다. 제가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논의를 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생각을 하니까 좀 울컥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렇게 목소리도 좀 떨리고 주먹도 살짝 쥐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정말이지 발품 팔면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돌파구로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원내대표나 뭐 다른 당에 계속 전화로 계속 설득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의조차 아까 들으신 것처럼 추경 논의조차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섭섭함을 토로한 거죠. 네. 자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요 아주 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실업의 고통을 외면할 거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 건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국회 밥값을 좀 하시오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까? 딴 나라 국회의원들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안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당 대표 합의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번에 호남 가서 반성문을 쓰면서 자, 민주당 가는 길에 꽃을 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큰 도움이 안 됐나요?
네, 국민의당은 이번 상황에서 네. 무엇보다도 광경화 후보자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신국정농단이다.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강행을 하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감해진 거죠. 호남에 산 얘기는 있고 네. 정부는 강행을 했는데 우린 반대를 했고 굉장히 난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경 부분은 뭐 합의문에 들어가도 그만이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와 대통령의 이 일자리.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추경안인데 이 국회가 서로 문을 닫으면서 지금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지금 난감해졌습니다. 1호 공약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오늘도 수보 회의를 통해서 일자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그래서 앞으로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좀 실시했으면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을 위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또 신규 채용을 할 때 그때에는 지역 인재를 적어도 한 30% 이상은 조금 채용하도록 예,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운영했으면 합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제 그러니까 능력만 가지고 뽑는다. 학벌이나 지역 뭐 어떤 다른 스펙 이런 것들은 안 보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력서에 학력, 학벌, 그리고 출신지, 신체 조건 이런 거는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은 이 정부 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간 대기업도 권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역 인재도 30%를 뽑는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부터 강조를 계속 해왔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관련이 깊은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은 상당한 씨앗을 많이 뿌렸죠. 그 당시에 네. 공공기관들도 다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러한 효과가 요즘 들어서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역 인재 30% 할당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실화 됐을 때는 사실 많은 변화가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노 전 대통령이 씨앗을 뿌려놓은 그 균형 발전 그 부분을 더욱더 공고화하고 안착하겠다 네. 그러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일자리 공약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굉장히 속이 탈 것 같아요. 국회가 저렇게 파행 운행되고 있으니 추경안 지금 통과는 정말 아직 계속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답답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연일 채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채용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가장 필요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상황이 누구보다 답답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도 아마 정부도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경화 네.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멋진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네. 때는 국회 야당에 좀 명분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행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희상 의원이 최근에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정치력이 발휘가 필요하다.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에서 이제 여당을 비난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그 네. 기본적인 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좀 물꼬를 터야 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여야의 입장 첨예하게 대립해서 뭔가를 풀어야 될 엄중한 상황인데 이 가운데 또 추미애 대표가 엉뚱한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어떤 일입니까? 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중에 일부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종환 장관의 도씨가 아주 드문 성이다. 그리고 본인이 출신데 출시성도 아주 드문 성이다.
성소수자가 장관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민감한 이슈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다른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죠.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성소수자가 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신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격이 없이 건넨 농담이고 또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지만 자칫 실제 존재하는 성소수자들이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뭐 다른 당이면 모를까 이 정의당인 경우에는 성소수자 문제에서 사실은 관심이 많은 그런 당이잖아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 굉장히 이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동성애 발언, 문재인 당시 후보는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그 동성애 문제는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뭐 이러한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늘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주제입니다. 자, 뭐 청와대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만 좀 시원한 얘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청와대 기자실에 아주 시원한 일이 있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바로 김정숙 여사가 이 청와대 기자단에 지금 보이는 바로 저 과일 화채를 직접 만들어서 네. 나눠줬습니다. 아, 기자들에게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요. 기자들이 좀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만든 건데요. 보시면 과일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박, 배, 사과 이런 게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오디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디 두 개가? 네, 네 저렇게 동동 띄워서 같이 네. 줬다고 합니다. 그 맛이 어땠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다는 이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 맛이 그렇게 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달지는 않고 이렇게 톡 쏘는 맛이 탄산수가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 그 기자단 내부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렸다 이렇게 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별명이 유쾌한 정숙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그 센스 가득한 이 영부인의 화채 선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위 확인해 보시죠.